오늘도 기립박수를 안 치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안 일어나시네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따라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서로 인사를 좀 이렇게 시켜봤어요.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뭐 닭살 돋을지 몰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뭐 그렇게 예, 낯간지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옆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 두 번째는, 당신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일 예쁩니다.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니까, 예, 시험 안 들도록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민망해서 그런지.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표정이 좋으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예. 예. 오늘이 6.25입니다.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7주년이 됐는데 전쟁을 몸소 경험하신 분들하고 전후 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만큼 이게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는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 전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시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나 전후 세대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기원전 47년경에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로마의 원로원에 승전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그저 자갈치 시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웃으세요? 아니, 여기서 이거를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러잖아요, 그죠? 예, 부산 사람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율리우스 시저가 한 이 말이 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느냐? 특별한 순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크게 들리고 오래 남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래 가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지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웠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냥 교만했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결과는 실패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자의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뜻하지 않은 흉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되면은 내 공이고 잘못되면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한테 뒤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괜찮다 이래놓고 뒤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뒤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뒤끝이 없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에 그 악을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걸 되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세요. 힘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암담한 현실 때문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만 해도 70번이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예.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움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는 계속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좋은 거는 다 조카한테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고 지극히 큰 방패다. 아멘?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그거 조금 양보했다고 그거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살아가면서
네가 네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좀 세상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세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바울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금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배에 탄 사람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더니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에서 뭐 큰 환란 풍파를 경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살 때에 그때까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은 뭐냐면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진 거였어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참 부모님 낯을 어떻게 보나. 또 이 교회에서 나를 생각하는 이런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예, 정말 진짜 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를 일어서게 하고 저에게 위로를 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데 정말 지금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더라고. 말씀밖에. 여러분 사람도 다 떠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를 일으키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는가 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에 나옵니까? 내가 아이 성에 있는 왕과 성읍과 땅과 거기에 있는 백성과 모든 것을 다 너의 손에 주었으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잖아요, 과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미래적인 축복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다 천국 가게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자꾸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또 주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달라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축복 받으셨잖아요. 무슨 축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코로 숨쉬고 호흡하는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은 병원 가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지 가보면은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땅에 자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이 세상에는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기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나 하고 계세요. 자,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 전투 때는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헤렘을 통하여서 금지하셨고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는 가축과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너희가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갖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과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을 잘해야 돼요. 처음을.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저희 딸하고 아들이 저한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한테 돈을 주면서 아빠 와이셔츠를 사주라고 이렇게 돈을 줬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딸아이가 기숙사 가기 전에 손편지를 하나 적어서 거기에 5만 원짜리 하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 아들이 중학생이 편지를 또 손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2만 원 빠진 3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제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8만 원 받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잘못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뭐 설교를 잘못했나.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럼 8만 원 받았으면은 곱하기 2나 3을 해가지고 16만 원이나 24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그 편지와 돈을 받았지만은 편지가 더 기뻤겠어요? 돈이 더 기뻤겠어요? 네, 편지더라고요. 왜 기뻤냐 하면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용돈 다 털어가지고 줬으니까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돌려주려고 했어요. 쟤네들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예, 제가 입마에 바퀴 단 게 아니라 5만원, 3만원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마음은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원래 우리 게 아니었는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는 거예요. 다 뺏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예? 취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딛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전진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재도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재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가 패배가 무서운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 끝인 줄 알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있지만은 주저앉아 있기 위하여서 1보 후퇴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저앉아 있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일어나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한번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봐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실패했으니까 재도전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아이성은 패스, 다음으로 가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 받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실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 원인을 찾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련? 네가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시 재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도 원망하면서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물린 자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불뱀 모양을 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죠. 그럼 보통 사람은요 싫어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에 본 사람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에, 아, 나는 그 십자가 보기 싫습니다. 그 십자가 보지 않을 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생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 싫다고,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매복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매복 작전은 어떤 작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성 뒤에 가서 그들을 매복시켜놨어요. 그리고 본대가 앞으로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패한 척하면서 도망갈 때에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추격해 오면은 거기서 뒤돌아설 것인데 그 뒤에 매복해 있던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불을 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나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가도 거진 여러분 1대 3이니까 이길 수 있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작전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작전이 다르더라는 거죠. 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전면전을 벌이면은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이겼을 때에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TV에서 이렇게 나오곤 했어요. 지금은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스포츠가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정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동네 어른들이 가장 즐겨봤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씨름, 천하장사 씨름 대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씨름을 할 때에 백두급의 선수들은 등치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힘으로 막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가 나와서 막 한창 씨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와, 진짜 무슨 황소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씨름을 보면서 막 열광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백두급 씨름보다도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금강급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두급 장사들보다는 체격 조건이 왜소합니다. 그런데 왜 그 씨름이 재밌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힘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 내가 힘 세다고 해가지고 그 힘 가지고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싸움의 고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 세다고 해서 네 힘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네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강급 장사들이 씨름하는 거 보면은요, 넘어갈 듯 넘어갈 듯 하면서 안 넘어가고 대치기를 한다거나, 더 열광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뒤집기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 확 뒤집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걸 볼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농구 경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가장 스릴 있고 짜릿한 게 3점 슛 아니겠습니까? 먼 거리에서 슛을 넣으면요 1점을 더 주는 거예요. 점수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 농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3점 슛만 많이 넣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3점 슛만 넣어가지고 절대로 농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2점 슛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업 슛도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비 디펜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이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전이었다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비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고대에서 전술 중에서 하나가 매복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지난번에 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도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이 매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18절 말씀을 읽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서 가리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차에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성 돌고 났더니 소리 질렀더니 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피도 흘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아울러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18절부터 26절 거기에 보면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손이라는 거예요. 손. 여러분 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손은 예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그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은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연상시키더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의 모세가 그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창은요 사실 긴 장칼이 아니라 짧은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서 다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서로 사인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단창을 들 때에 이것이 공격 신호인 줄로 알고 너희가 움직여라. 매복했던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를 가리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이성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재도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매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인간의 편에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단창을 들을 그때에 그 신호를 알고 함께 움직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모세도 나아갔고 여호수아도 나아갔습니다. 오늘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편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